안녕하십니까, 문성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시대 미술 100장면 두 번째 시대안. 제목은 2021년 아트마켓 리뷰로 잡아보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아트마켓 리뷰로 잡은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계, 지금의 미술계가 아트마켓, 즉 경제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술사를 한번 되돌아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나열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고대 그리스죠. 그리고 나서 로마, 그리고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대 로마,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의 중세 로마, 르네상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잠깐의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그리고 나서 프랑스 혁명과 뭐 기타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뭐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인상주의, 기타 등등등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쭉 보시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리스 시대의 어떤 미술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리스 외에도 전 세계에 미술을 안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 미술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로마 미술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뭐 중세 로마, 그리고 르네상스 중에서도 어디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죠? 이탈리아를, 그리고 이탈리아 중에서도 피렌체, 베네치아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 르네상스를 설명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은 일단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돈이 있어야 되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일단 화가가 먹고 살아야 되고요. 당연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재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시장과 정확하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대미술, 특히나 동시대미술을 말씀드림에 있어서 아트마켓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의 아트마켓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앞으로의 미술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미술 시장에는 어떠한 트렌드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트렌드들이 예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저의 개인적인 어떠한 추측일 뿐이고, 물론 제가 추측한다고 해서 그냥 다짜고짜 추측하지는 않겠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리포트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포트나 연구 자료를 내는 어떤 회사들의 추측이고 예측이기 때문에 그것을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까지 지켜온 바로는 무척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정리해서 이번 시간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1년의 아트마켓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2021년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절반밖에 오질 않았기 때문에 2021년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019년, 2020년의 미술 시장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의 어떠한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서 2021년, 2022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를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추측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료를 말씀드릴 때 가장 대표적인 어떠한 미술 연구, 어떠한 미술 시장 연구 사이트 혹은 어떠한 매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것은 아트테틱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아트테틱이라는 업체가 운영하는 곳인데 이 아트테틱은 미술 시장에 대한 어떤 연구와 그리고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무척 신뢰도 높은 리포트를 작성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리포트 자료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유료이기 때문에 유료로 결제를 하시고 그러셔야지만이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뭐랄까 단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다른 매체들의 어떠한 공통점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매체들의 공통점이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아트테틱과 함께 같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artprice.com이거든요. 이 artprice.com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뭐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유료로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artnetnews라든가 그리고 artnews.com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어떠한 소스는 있지만 역시 중요한 어떤 리포트를 보기 위해서는,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유료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회사들의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가 몇 년간 거의 한 6, 7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받아보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미술 시장에는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추스리고 추리고 추리고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다 보니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무척 축약되고 간략화되다 보니 놓치는 부분들이 있고 다 설명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기회에 또 따로 길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시장 신뢰도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아트테틱이란 몇 개의 어떤 업체에서 발간하는 어떤 내용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름 그대로 미술 시장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수입니다. 근데 이 미술 시장에 대한 지수라는 것은 곧뭐 당연히 미술 시장에 대해서 무슨 미술이 가짜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투자의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미술 시장이 지금 투자를 할 만한 시장인가? 마치 주식과도 비슷하겠죠. 그러지 않고 지금 잠깐 홀딩해야 되는 어떤 시장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트테틱에서 나온 이 차트를 잠깐 보시자면, 물론 이것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본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보시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이게 1년에 두 번씩 나오거든요. 2020년 5월 기준으로 보시면 무척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그래프로 봐서 데이터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5월, 2020년 5월의 지수가 6.4점입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2020년 11월의 차트를 보시면 많이 올라가 있죠. 지금 이게 45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로는 44.7포인트입니다. 44.7포인트라는 것은 무척 많이 상승한 겁니다. 이러한 상승 수치가 나온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예측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겠죠. 그런 전문가들이 코로나의 영향이 이제는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지금 44.7%라고 말씀드렸죠. 44.7포인트라고 했는데, 이게 50포인트를 기준으로 50포인트 이상 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50포인트 미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안정된 시장은 아니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미술 시장을 예측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향후 6개월간의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6개월마다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해서 향후에 미술 시장의 어떠한 네거티브한 부분이라든가 포지티브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결과인데, 지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2020년 5월에는 빨간색 부분 보이죠? 이 빨간색 부분이 48%입니다. 48%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봤고, 6%의 전문가들만이 긍정적으로 보았다면, 2020년 11월에는 반대로 15%의 전문가들만이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24%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에 6개월 이후,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이죠. 이게 11월이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였겠죠. 그때까지의 시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았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부산 아트페어가 진행되었었죠. 거기에서도 무척 많은 매출이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 11월에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어떠한 다른 어떤 이슈가 생기다면 좀 변할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아마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시장들은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어떠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술 시장은 세컨더리 마켓이 상당히 긍정적인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미술 시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시장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하나는 프라이머리 마켓이고요. 하나는 세컨더리 마켓입니다. 1차 시장, 2차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1차 시장이라는 것은 갤러리가 고객들에게, 컬렉터에게 파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거를 다시 되팔아야지 이게 투자적 어떠한 그 가치가 있겠죠. 그랬을 때이 그림을 팔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갤러리에 다시 파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옥션에 내다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경매죠. 그리고 이러한 경매 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하여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일컬어지는 갤러리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뭐 전시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무척 부진했던 반면에 옥션 같은 케이스는 온라인 옥션,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소더비나 이런 것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세컨더리 마켓은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에도 보면 세컨더리 마켓의 그 시장 신뢰도 지수는 56포인트인데 반해 프라이머리 마켓의 시장 포인트는 39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신뢰도 지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지표와 상당히 유사하게 갑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회색은 경제지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에 따라서 역시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모두 다 이번 2021년에는 더 정확히는 2020년 11월에 보는 향후 6개월간의 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함께 투기적인 성향과 리스크도 무척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회색이 리스크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투기적인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일단 리스크는 무척 많이 감소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2020년 5월의 지표입니다. 2020년 5월에는 8.1포인트의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2020년 11월에는 6.0포인트로 다운됐죠. 무척 리스크가 적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9년, 2020년의 어떠한 밸류와 볼륨 같은 케이스, 미술시장의 밸류와 볼륨 같은 케이스는 모두 다 하락했지만 아마도 2021년은 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의 절반이 지난 이 시점에 보자면 아마 이 예측이 대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매년 5월마다 5월 11월에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리포트, 이번에 나오는 리포트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는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되지 않아서 이게 적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미술시장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 오늘 제가 지금 이걸 녹화하는 게 2021년 7월 14일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본다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여하간 정리를 해보자면 향후에 미술시장은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미술계 전반의 전문가들의 어떤 시각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술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다 똑같을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죠. 그랬을 때 지금의 차트를 보시면 지역별로 미술시장의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차이나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영국에 제가 이렇게 네모를 쳐놨는데 중국 같은 케이스가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영국 같은 케이스는 무척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이죠.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미술 시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중국이나 혹은 아프리카 쪽을 한번 주시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술 시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향후에 미술 시장이 안정적인 것 까지는 좋아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술시장의 트렌드는 어떨 것이냐를 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많은 전문가들의 미술시장의 특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바로 젊은 아티스트들의 대두입니다. 이 젊은 아티스트들, 보통 이 젊다라고, 이 예술가들에게 있어서 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45살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5살도 우리 나이가 아니고 거기 만 나이겠죠. 외국의 나이니까 45살 미만의 예술가들을 젊은 예술가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2020년에 크리스티, 소더비, 필립스의 매출을 봤을 때 45세 이하의 젊은 작가들의 경매 매출이 같은 기간 지난해에 비해서 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 전문가들의 59%는 이 시장, 즉 젊은 예술가들의 시장이 향후 6개월 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12개월 동안 1년간의 전망을 보더라도 조사 응답자 전문가들이죠. 그 사람들의 54%가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젊은 아티스트 중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뭐랄까, 눈여겨보고 있는 작가들을 10명을 이렇게 추스려 보자면,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10명을 추스려 보자면 지금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0년 5월에 아트테틱이 조사한 어떠한 결과이고요. 그거를 봤을 때 1위를 보시면 라시드 존슨, 그리고 2위는 이거 오른쪽 걸 보시면 됩니다. 2위는 리넷 이하돈 부아케, 그리고 3위는 다나 슈츠, 그리고 4위는 은지데카 아쿠니엘리 크로스비, 5위는 요나스 우드, 그리고 6위가 줄리 메르투 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뭐 7, 8, 9, 10 이렇게 쭉 있죠. 근데 이 차트가 6개월 이후에 잠깐 보시면 1위로 누가 올라오게 되냐 그러면 줄리 메르투 같은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줄리 메르트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줄리 메르트의 어떤 작품 자체를 개인적인 경향으로서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투자적 관점에서도 무척 좋아합니다. 다만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뭐 제가 살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어쨌든 요 줄리 메르트가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주목할 작가로 선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라시드 존스는 한 단계 내려온 2위가 됐고요. 은지데카 아쿠니엘리 크로스비는 한 단계 올라가서 3위가 됐습니다. 특히 이 은지데카 아쿠니엘리 크로스비 같은 케이스는 2019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가장 국제관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저도 그때 베니스에 가서 봤을 때이 은지데카 아쿠니엘리 크로스비의 작품이 캐롤 보브와 같이 메인관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 은지데카 같은 케이스는 몇년 전부터 주목을 하고 있었던 작가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한 5년 전부터 은지데카 아쿠니엘리 크로스비와 그리고 리네 디아돈 무아케 같은 케이스를 가장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리네 디아돈 무아케 같은 케이스는 2017년이었나 18년에 그 루이비통이었는지 그때 프라다였는지 제가 브랜드 이름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쪽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파리에서 그 전시를 했었는데 그때 주목할 만한 젊은 예술가로 몇 명의 작가들을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때 리네 디아돈 부아케가 같이 전시가 됐습니다. 그때 보면서도 아, 이 리네 디아돈 부아케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 이후로 진짜 급속도로 많이 성장했던 작가가 리네 디아돈 부아케입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은지데카 아쿠니엘리 크로스비가 메가더 펀드에도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2019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메인으로 메인 작가로서 이렇게 선정이 되기도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 은지데카 아쿠니엘리 크로스비입니다. 이 작가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나중에 차후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요나스 우드라든가 다나 슈츠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작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9위와 10위를 잠깐 보겠습니다. 9위를 보시면 아담 펜들턴이 있죠. 이 아담 펜들턴 같은 케이스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최근에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에서 전시가 됐던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10위를 보시면 헤르난 바스가 있죠. 이 헤르난 바스 같은 케이스는 지금 끝났죠. 지금 끝났지만 코롱에서 개관한 스페이스 K라는 갤러리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전시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헤르난 바스나 아담 펜들턴 같은 케이스는 아마 우리나라의 어떠한 콜렉터러들이라든가 혹은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있는 작가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외의 작가들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사라 휴즈라든가 에드리언 비에니 그리고 뭐 요나스 우드, 라시드 존슨 같은 케이스가 지금 보시는 이러한 작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들과 함께 젊은 작가들이 무척 성장하는 시기가 지금 2020년, 2021년, 그리고 그 전부터죠. 한 2018년, 19년, 20년, 21년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인데, 그러한 젊은 작가들의 성장에도 몇 가지 특징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번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 몇몇 작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미술 시장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성준이었습니다.